닥터초이의 조각지식. 오늘은 바이올린 케이스로 너무나 유명한 무자피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피아는 1983년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드미트리 무자피아라는 분께서 직접 개발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크레모나 많이 들어보셨죠? The City of Violin, 바이올린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 색소폰도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벨기에 디낭에 가시면 색소폰 마을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돌프 삭스라는 사람이 디낭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매 4년에 한 번씩 큰 콩쿨이 열리기도 하죠. 크레모나도 역시 한번 가보시면 바이올린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한국인 분들이 이제 크레모나에 가서 유학을 하시죠. 바이올린 제작이라든가 수리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우러 유학을 가는 도시 바로 크레모나입니다. 드미트리 무자피아는 스트라디바리 협회에서 바이올린 제작으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완벽한 케이스를 이렇게 발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명성이 점점 알려지자 스트라디바리 그리고 과르네리, 아마티 등 이런 유명한 바이올린이 이 무자피아에 쓰이게 되면서 더욱더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요. 또 조슈아벨, 사라장 등등의 너무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이 케이스를 애정해 주면서 더욱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무자피아 케이스는 정말 안전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충격에 대한 테스트를 걸친 바로 사트라비 인증을 받았고요. 이 사트라비 인증은 무자피아의 모든 케이스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와, 방탄복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바로 케블라 기술을 도입시켜가지고 이제는 정말 어떠한 위험에 처해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케이스에 넣었다고 합니다. 정말 케이스에 미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총 맞을 일 있으시다면 이 무자피아 케이스로 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감히 이 무자피아 케이스를 포르쉐나 페라리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포르쉐나 페라리 차 다 사보셔서 아시죠?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포르쉐나 페라리를 주문하려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옵션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 거의 몇천만 원이 막 불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무자피아 케이스도 무려 40여 가지의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자피아를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리비시마, 그리고 신소재 케블라가 들어간 애니그마까지 무려 9가지의 기본 라인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라인업을 골랐다면 40여 가지의 옵션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옵션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브랜든이 몇 가지 옵션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옵션 바로 GPS입니다. 아니, 케이스에 GPS가 있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제 케이스에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바이올린 케이스는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악기를 잃어버린다면 강남 집 한 채를 날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두 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은 옵션은요, 바로 원격 온도 습도계입니다. 와, 이제 케이스에서 블루투스로 온도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 바이올린은 정말 중요한 게 온도 습도거든요. 왜냐면 나무잖아요. 나무는 이 온도 습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색소폰도 리드를 사용하잖아요. 저희도 이 온도 습도에 따라서 리드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바이올린은 더 심하겠죠. 완전 다 나무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민감합니다. 이 온도 습도계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요, 바로 완전 방수 기능 옵션입니다. 비 올 때, 저도 이제 비 올 때 케이스 메고 막 다녀봐서 아는데 비가 무조건 터요.
비가 무조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비가 또 가끔은 정말 엄청 폭우가 오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크루즈에서 연주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연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완전 방수 옵션은 추천합니다. 또한 온도 때문에 이 악기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압을 조절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와, 이것 또한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악기가 팽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빼줄 수 있는 기술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예술가의 가방에 출연해 주셨던 또 더구 형, 그때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LED, 오우, LED까지 그리고 크리스탈, 스와라보스키 크리스탈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일단 실내 LED는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딱 케이스 딱 가서 이제 연주하기 전에 열었는데 딱 LED 빡! 와, 그러면 기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바로 커스터마이징 옵션입니다. 이거는 정말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이 케이스 안에 브랜든 사진 넣어줘 해도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확신은 못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인데요.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 본인이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을 최적화돼서 완벽하게 여기에 맞춰달라 해도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바로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도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웹서핑을 했어요. 정말 뭐 역사부터 뭐 이런 옵션, 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정말 케이스에 미쳐있는 사람이 만든 케이스, 무사피아. 네, 저도 이 무사피아라는 케이스를 우리 조각지식 콘텐츠를 통해서 더 공부하게 되면서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음악 쪽에서 다양한 조각 지식들을 전달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있는데 이 정도 돈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사피아 아저씨에게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이 무사피아 케이스, 협찬해주신 우리 곰PD님의 피앙세 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오늘 조각지식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케이스, 무사피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음악 지식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